네, 이번에 보여드릴 운동은 런지를 이용한 운동인데요. 런지를 조금 더 칼로리 소모를 극대화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덤벨을 먼저 드시고 다리를 차신 상태에서 그대로 런지, 차고, 런지, 차고, 런지, 차고, 런지 하는 동작이에요. 근데 이때 차실 때 한 발로 버티시기 때문에 이 복근부터 하체부터 엉덩이까지 다 힘이 들어가세요. 그래서 찰 때 쭉 버티셨다가 올라오실 때도 엉덩이랑 하체 근육에 힘 주시고 올라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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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는 동작인데요. 이때 잘못하시거나 속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그냥 빠르게 이제 빠르게 그냥 개수 위주로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러면 칼로리 소모가 더 적어지세요. 그래서 정확하게 근육에 힘을 쓰셔야 되시기 때문에 쭉 버티셨다가 앉고 버티고 앉고 계속 하체와 엉덩이 근육으로 버티시면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더 많은 칼로리 소모가 되시고 이 바디 라인을 좀 더 예쁘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. 그리고 런지나 스쿼트가 하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운동인데요. 이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체 운동과 복근은 항상 세트예요. 세트이기 때문에 이 복근에 힘을 주셔야지 조금 더 정확한 동작이 가능해지세요. 그래서 상체를 복근에 힘을 안 주시면 이렇게 구부러지시면 둥근이 운동이 안 되시고요. 보세요. 동작 자체가 안 나오시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체 운동하실 때는 복근에 힘을 꽉 주신 상태에서 같이 상체를 세워주시고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운동이 가능하십니다. 이때도 차실 때도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만큼 쭉쭉 차주시면 그냥 런지보다 훨씬 더 많은 운동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.